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최일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트엔진을 한번 튜토리얼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트엔진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한번 치트엔진 검색해서 설치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치트엔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공식 사이트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로 가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 치트엔진 소개를 한번 볼게요. 치트엔진 소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치트엔진이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악의적인 좀 컴퓨터 조작, 어떤 돈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던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일단은 치트엔진 사이트에서 이 치트엔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좀 보고 갈게요. 치트엔진은 윈도우에서 실행된 싱글플레이 게임을 수정하여 사용자의 선호도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도와주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그래서 100HP가 너무 쉽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이걸 어떤 이게 이제 그 헬스 포인트죠. 그 체력이죠, 체력. P. 내 캐릭터의 P가 100이면은 너무 게임이 쉬워서 P를 1로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메모리 조작은 보통 돈 같은 거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일반 응용 프로그램을 디버깅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백도어에 의한 메모리 수정을 검사하고 기존 방법에서 숨기기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나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툴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 저희는 이 툴을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해서 아까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치트엔진 자체는 설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여기 치트엔진 튜토리얼로 가보시면은 치트엔진 튜토리얼 가보시면 이렇게 튜토리얼이 하나 열려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깨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치트엔진을 일종의 디버거 정도로 볼수 있는데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열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은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 그럼 게임점 뭐 exe가 있다. 그럼 이 ex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게 프로세스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여러분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이 프로세스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를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값을 변경하거나 어떤 내용을 뭐 수정하거나 그리고 수정이나 변경은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실행한다거나 뭐 게임을 중지시킨다거나 어떤 조작 등을 다양하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디버거입니다. 네, 디버거. 이거 비가 하나 빠져야 돼요. 디버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버거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조작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일종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디버깅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이 버그가 뭐냐면 그 벌레예요, 벌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최초의 컴퓨터에는 최초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나온 컴퓨터에는 컴퓨터 워낙 커서 이제 칩 하나만 하니까 그 안에 벌레가 살아서
벌레 때문에 어떤 컴퓨터가 동작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벌레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버그를 잡는다 그래서 디버그라고 합니다. 디버거. 그래서 이런 이제 벌레를 잡는 어떤 버그를 잡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디버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벌레를 잡는 프로그램, 일종의 어떤 프로그램의 오류를 잡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떤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분석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죠. 그런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볼 거고요.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네, 제가 가능하면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초보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보안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치트엔진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튜토리얼은 비디오 게임에서 부정행위의 기본을 가리킬 것입니다. 나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당신에게 치트엔진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아주 좋은 그런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은 뭐 이후에 디버깅 해서 직접 뭔가 매크로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합법적인 거 내에서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실행되지 않는 경우 치트엔진을 여십시오. 치트엔진 열려 있고요. 프로세스 열기를 통해서 컴퓨터 왼쪽 상단에 파일 아래 아이콘을 선택하라.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일에 프로세스 오픈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일 여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미 실행되어 있는 이 튜토리얼을 분석할 거라서 네, 이 오픈 프로세스를 해주면 되고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가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뭐 이렇게 여기로 이제 접속을 해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만 보셔도 나와요. 여기 튜토리얼 I386 여기로 이제 오픈을 하시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계속 분석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자동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튜토리얼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요게 이제 전부라서 뭐요 정도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세스를 찾으려면 프로세스를 클릭하여 열기를 클릭하십시오. 예, 다른 버튼도 있지만은 예, 일단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오픈하시면 되겠고요. 뭐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거나 뭐 아예 디버거 형태로 진짜로 프로세스를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어떤 데이터를 보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거면은 뭐 디버거까지는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오케이 넘어가고요. 네. 이것도 넘어갔고요. 다음을 클릭해서 네,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이제 패스워드가 나오는데 패스워드는 한탄 한탄 튜토리얼을 깰 때마다 주어지는 어떤 일종의 코드예요. 근데 이거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튜토리얼이 일단 10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스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한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굳이 메모하고 싶으시면 메모하셔도 됩니다. 한번 튜토리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